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찬송가 페달 연습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시겠습니다.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이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찬송가 페달링에 대해서 배우고 또 자세히 페달을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찬송가를 한번 제가 1절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찬송가 페달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셨는데요.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레슨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페달을 밟는 위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달을 너무 끝에 밟으셔도 밟기가 힘듭니다. 반대로 페달을 너무 발을 안쪽으로 해서 페달을 밟게 되면 앞발로 페달을 갈아줄 텐데 앞발은 움직이지만 가운데 발이 페달 끝을 누르고 있죠. 이래서 페달을 갈아주는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발끝이 오도록 중간쯤에 왔죠? 이렇게 중간쯤에 발끝이 오도록 해서 페달을 갈아주는데요. 발 뒤꿈치는 바닥에 붙이시고 발 앞쪽, 발가락 끝쪽을 이용해서 발가락 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페달을 밟아주십니다. 뒤꿈치가 들려서 밟으면은 불안정할 뿐더러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페달을 밟는 위치에 대해서 배워보셨고요. 이번에는 페달을 바꿔주는 공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공식이라고 하니까 거창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드가 바뀔 때마다 페달을 바꿔준다. 두 번째, 두 마디 이상 한 코드가 지속될 경우 한 마디당 한 번 바꿔준다. 세 번째, 위에 1번, 2번과 조금 다른 방법인데요. 귀로 듣기에 지저분할 때 바꿔준다. 이 세 번째 방법은 피아노는 귀로 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처럼 페달을 정해진 공식에 따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기에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마다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보통 전문 피아니스트들은 세 번째 방법을 많이 쓰죠. 멜로디를 최대한 잘 살려주며 베이스가 지저분하지 않게 귀로 들어가면서 페달을 바꿔줍니다. 페달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곡을 치더라도 페달을 다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는 페달을 밟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반을 친 후에 재빨리 밟아줍니다. 먼저 첫 번째 마디를 연주해 볼 텐데요. 저는 곡을 시작하기 전에는 페달을 먼저 살짝 밟아준 후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밟고 시작하느냐, 치고 밟느냐, 시작할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페달을 밟으실 때 첫 음을 치신 후에 재빨리 밟아주는 것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의에서 성을 칠 때 치시고 재빨리 밟아주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음을 칩니다. 그 다음에 갈아주실 때 B플랫 코드로 코드가 바뀌죠? 치고 침과 동시에 페달을 떼준 후에 재빨리 갈아줘야 앞의 코드와 소리가 섞이지 않고 곡도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갈아주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조금 힘드실 수 있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치면서 떼고 바로 밟고 F코드 친 후에 떼고 바로 밟아줍니다. 페달을 연습하시기 위해서는 속도를, 템포를 천천히 하셔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마디부터 성령의 은사를 세 번째 마디까지 같이 한번 연주를 해보시겠습니다. 손을 먼저 치고 페달을 뒤늦게 밟아줍니다. 제가 왜 이 곡을 선택했냐면요. 은하고 은사를 할 때 를이 페달을 갈아주는 박자가 깁니다. 이렇게 길 때에는 급하게 갈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보세요. 페달을 떼고 있어도 손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갈아주셔도 됩니다.
소리가 끊어지지 않죠. 바를 때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도 천천히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처럼 최우사에는 한 마디의 코드가 두 번 바뀝니다. 우에서 한 박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재빨리 바꿔줘야 되는데요. 우에서 재빨리 빨리 바꿔줘야 되겠죠. 둘, 셋. 저는 여기서 한 박당 한 번을 바꿔주긴 하는데요. 한 마디에 한 페달로 쭉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코드가 바뀌거나 소리가 많이 섞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페달을 좀 자주 갈아주는 편입니다. 여기서도 F 코드지만 저는 한 번 더 바꿔주거든요. 여기서도 한 페달로 쭉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G 마이너로 동일한 코드이지만 한 번 더 바꿔주면 깔끔하겠죠? 여기 하, 소, 서 할 때 소를 한 페달로 가셔도 됩니다. C7으로 바뀌긴 했는데요. 많이 지저분하지 않거든요. 페달을 자주 바꾸는 게 많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한 마디에 한 번만 바꿔준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대신 바꿔줄 때 깔끔하게 앞마디에 나오는 코드와 소리가 섞이면 안 되거든요. 그 소리가 섞이는지 섞이지 않는지 그 다음 바뀌는 코드 소리가 깔끔하게 들리는지 귀로 들으시면서 쳐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